미나상 고니치와 간말의 10분 시간입니다. 자, 보통 질문 게시판에 자주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 고였는데요. 바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오, 고, 도대체 이게 뭔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단어 앞에 이런 스펠링 하나씩이 붙어 있었었는데, 실은 이 글자는 한자였었던 사실 아시나요? 바로 이런 한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복잡하게 생겼죠. 아마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따라서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교육과정에서 이 한자를 직접 필수 어휘로, 필수 한자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상식적으로 알아볼까요? 자, 거느릴 어자입니다. 뭐, 하늘과 땅과 백성들을 다 거느리는 사람, 누구인가요? 그렇죠. 임금, 혹은 왕,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자, 의미 자체가 고귀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한자가 됩니다. 이 한자를 때로는 오라고 읽고, 때로는 고라고 발음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 원리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자 뒤에 단어가 붙게 되는데요. 바로 이 한자는 뒤에 어떤 단어 앞에 붙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해주는 접두어로 쓰이게 되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아까 한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귀함 때문일까요? 자, 존경을 나타내는 접두어로 쓰이기도 하고요. 혹은 그 단어를 단순히 예쁘고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한 해석은 달라지지 않겠죠? 미화의 접두어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럼 접두어에 관한 개념을 좀더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보통 접두어라고 하면요. 한국어에서는 뭐 용언, 즉 동사에도 붙을 수 있고 형용사에도 붙을 수 있는데, 바로 이 오, 고라는 접두어는 일본어에서는 명사에만 붙습니다. 자, 명사 앞에 붙어서 이 명사 전체에 마법을 걸듯 의미를 부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경의 의미를 부여해 줄 수도 있고 미화의 의미를 부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존경의 접두어로서 쓰인 경우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장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오나마에와 나한데스까? 라고 했는데요.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이란 단어는 나마에. 이름이 뭐예요? 보다. 이렇게 이름을 물어보는 건 초면인데, 이름이란 단어를 성함 혹은 존함 등으로 조금 더 높여서 말하고 싶기 때문에 바로 앞에 오를 붙여주면 좋은 것이죠. 따라서 오나마에와 난데스카. 그럼 대답할 때, 아, 제 이름은 이선옥입니다 라고 하는 경우, 내 이름은, 제 이름은, 이때 이름이라는 남아에는 오를 붙여서는 안 되겠죠. 한국어로 해석해도 그렇죠. 제 존함은 이선옥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남의 것을 언급할 때에는 오를 붙여주면 좋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가족 명사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죠. 아빠랑 엄마한테 요러시구네. 안부 전해줘. 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나의 가족이 아닌 남의, 상대방의 아빠와 엄마이기 때문에 오또상, 오까상 이렇게 오를 붙여서 가족 호칭을 언급해주게 되는 것이죠. 자, 부모님께 요러시쿠 오츠타에 쿠다사이, 바로 윗줄에 있었던 안부 전해주세요의 풀 표현인데요. 앞에 료신, 양친 부모, 역시 부모님이란 단어죠. 앞에 고를 붙여서 고료신, 부모님 되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존경의 의미를 부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화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미화는 말 그대로 예쁘게, 이거를 내가 소중히 다루면서 언급하고 있다라는 티를 내주게 됩니다. 반드시 붙여야 되는 것도 아닌, 혹은 안 붙여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붙여서 얘기하면 좀더 내가 말을 예쁘게 하고 있다, 혹은 이 단어를 예쁘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해석은 변하지 않겠죠. 실례합니다. 물 주세요라고 얘기할 텐데요. 물, 실은 이 물은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물을 떠나서
예로부터 먹고 사는 것, 즉 음식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는 습성이 있었어요. 따라서 이렇게 먹을 것과 관련된 것에는 의례, 애초부터 붙여서 단어를 외우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즈 쿠다사이, 뭐 해도 좋지만 오미즈 쿠다사이 라고 하면 좀 더 아름다운 일본어의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자주 드시나요? 좋아하시는 오코노미야끼도 실은 앞에 오가 붙어있는 코노미야끼예요. 좋아하는 것들을 섞어서 구워 먹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음식 앞이기 때문에 오를 붙여서 오코노미야끼가 되는 것입니다. 오코노미야끼 다이스키나노, 너무 좋아해 라는 뜻이죠. 자, 밥반자죠. 무슨 햇반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밥이라는 것도 소중한 음식이에요. 따라서 앞에 고를 붙여서 고항, 고항, 고항와 마다 다베테이마세, 밥은 아직 안 먹었어요 라는 문장에서도 미화의 접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네요. 한자는 자로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데 어떨 때는 오로 읽고 어떨 때는 고로 읽는 건 왜인가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내용은 실은 붙게 되는 명사가 훈독 명사일 때는 그 한자를 오라고 발음하게 되고 음독 명사 앞에 붙을 때는 그 한자를 고로 발음하게 됩니다. 훈독이라는 것은 그 한자의 의미로 풀은 발음이 되고요. 음독은 그 한자의 중국식 발음이 정착된 그런 발음으로 읽는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죠. 아, 이 설명은 시간이 10분만으로 끝나진 않는데요. 따라서 제 강의 목록 중에 톡톡 터지는 재미있는 일본어라는 무료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의 2강, 3강, 뭐 20분 정도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그 2강, 3강의 내용을 두 강만 보시면 아, 훈독, 음독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한 가지만 쉽게 말씀드릴게요. 중국의 한자 발음이 일본에서 혹은 한반도에서 발음이 어떻게 정착이 되어 왔기 때문에 실은 한중일 비슷하게 발음이 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이 음동명사입니다. 음동명사, 발음이 한중일 비슷한 단어들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가장 대표적으로 가족이란 단어, 가족크, 가족크 이런 단어들을 보면 앞이 오를 붙여서 고카조크라고 발음한다 라는 원리만 지금 이 시간 살짝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기본적인 규칙인데 모든 법칙에는 좀 예외가 있죠. 일본어도 있습니다. 음동명사, 즉 한중일 발음이 비슷한 음동명사인데 고를 붙이지 않고 오를 붙여야 되는 예외 단어들이 있으니 이 단어들은 알아두시는 게 수능과 내신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빈출 어휘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음동명사인데 앞에 고를 붙이지 않고 오를 붙이게 되는 단어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까요? 자, 교육 과정에서는 이렇게 12개 정도의 어휘들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집이란 단어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타쿠, 오타쿠. 시간이란 뜻입니다. 어지깡, 어지깡. 자, 요리네요. 오료리, 오료리. 발음이 비슷하죠. 음독인데도 고를 붙이지 않고 오를 붙인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객, 즉 손님이란 뜻이죠. 오케아크, 오케아크. 전화입니다. 오덴화, 오덴화. 식사, 쇼쿠지, 쇼쿠지. 건강함, 오겐키, 오겐키. 약속, 오약소크, 오약소크. 날씨, 오텐키, 오텐키. 차, 발음 똑같죠? 오차, 오차. 잘함, 능숙함, 오조즈, 오조즈. 마지막, 탄생일, 오탄조비, 오탄조비 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 많은 단어들을 기억하기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한다면 한국어로라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가령 제 오탄조비라서 그동안 신세 진 분들한테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 그죠? 잘하지는 않지만 오조즈 요리를 좀 만들었어요. 오레오리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요. 오쇼꾸지 어울리는 차도 준비했어요. 오차 그래서 전화를 걸은 거죠. 자 읽어볼까요? 오데인과 시간 약속 잡으려고요. 오직강 오약소쿠 전화 걸면 물어봐야죠. 오겐키 데스카 손님이 되어주세요. 오케아크 오케아크 제가 날씨 좋은 날 오텐키 오텐키 데까지 모시러 가겠습니다. 오타쿠 오타쿠 대충 순서는 바뀌어도 좋으니 전체적으로 이런 스토리에 들어갔던 단어들이 아 고가 아니라 오였었지 라는 것만 기억해 두셔도 우리가 내신과 그리고 수능에서 물어보는 바로 이 존경, 미화의 접두어 특히 경어에서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이런 문항들은 충분히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동안 궁금하셨던 오, 고, 접두어 실은 한자였었고 어떤 쓰임이 있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 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문 게시판에 늘 남겨주세요. 제가 재미있는 강의로 간발의 10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